저희는 12월 26일에 처음 온고에 들어왔습니다. 외모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또 신비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. 한국어 교육 예성입니다. 영어 교육 윤채영입니다. 컴퓨터 교육 윤지호입니다. 현지 적응 교육은 코이카 6주와 그 다음에 KICC 자체 2주 직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파견지는 크게 울란바타르 한문기술대학교, 그리고 셀렌게 교육문화예술고, 그리고 각 종합학교로 파견될 예정입니다. 파견되고 나서는 크게 컴퓨터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. 컴퓨터 교육과 또 외국어 능력까지 같이 이렇게 겸비할 수 있도록 저희 단원들이 교사분들과 또 학생분들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북쪽으로 가면은 많이 서식하는 동물인데 이건 신발 되게 많이 속들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안 듣다 제가 한 번만 내가 보면서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이 왔나 봐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기회 끝나고 그 다음에 준비 단계 끝나고 세 번째 단계가 뭐죠? 또 아피시비시 아 디베트 가사를 벌린 스텔랭게 마이마킹 오늘 교육은 저희가 1인 컨텐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기획 의도랑 그 다음에 촬영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분 영상을 담으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거를 영상에 담아낼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요. 어려워요. 뭐가 어려워? 소재를 잡는 것도 어렵고 그걸 또 이제 소재를 5분 안에 생각을 해야 되고 사진 찍는 것도 방금 배웠는데 10분 안에 찍어서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니 지금 뭘 찍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? 저는 물을 소재로 뭔 소재? 물을 소재로 제가 보려고 간단하게 1분짜리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요.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홍보를 통해 참여를 요구하고 셀렌게 및 주민들과 몽골 그리고 한국에 홍보를 합니다. 현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또 지방까지 내려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코이카 또는 한국 정부의 사업 효과를 몽골 저변에 확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한국인 청년들에게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걸 또 해외 현장에서 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향후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벌써 4주가 몽골에 온 지 4주가 지났다는 게 아직 믿기지가 않고 그래도 모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내일이면은 셀렌게로 저는 떠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또 기대가 되면서 설레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서로 다른 문화와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싶고 많이 나누고 싶고 또 한국적인 것도 많이 알려주고 제가 원래 국제협력 쪽에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. 그래서 좀 이쪽 일도 이번에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